네, 2019 KBS 연예대상, 2019 핫이슈 프로그램상 신상 출시 편스토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은 스타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뉴를 공개하고 실제 편의점 메뉴로 출시해 연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편의점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경규 씨의 또 마장면이 또 장안의 화제였죠. 자, 화제의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메뉴를 고민하는 저희 편셰프 분들과 늘 쫄깃한 평가로 저희를 긴장시키는 평가다 분들의 활약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노력하는 편스토랑의 모든 제작진분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신상 출시 편스토랑 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영자 씨. 네. 예. 저희 PD님이 저도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네. 예, 사실 이경규 선배님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일찍 오셨는데 2부에 들어오시겠다고 자고 계세요. 예, 도시어부 끝나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국 나가셔서 좋은 재료들, 음식 재료들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십니다. 먼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끊임없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먹거리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편스토랑 대표에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